여러분은 지금까지 속고 살았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넷플릭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본격적인 OTT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무방한 넷플릭스. 하지만 시청자들의 눈이 점점 높아져서 풀 HD 화질로는 뭔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만약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한다면 분명히 아주 명확하게 넷플릭스 헬프 페이지에 UHD, 즉 4K 화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바일이나 TV가 아닌 PC로 넷플릭스를 이용할 때 많은 프리미엄 유저들이 4K는커녕 풀 HD, 아니 720p까지 다운된 화질로 감상하고 있다는데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두절미하고 PC에서 넷플릭스를 4K 화질로 감상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 조건에 한 가지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해상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참 억울하죠? 4K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각 콘텐츠 소개 페이지에 4K 울트라 HD라는 아이콘이 뜨거나 콘텐츠 재생 중 컨트롤 알트 쉬프트 D를 누르면 나오는 재생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넷플릭스 검색창에 테스트 패턴이라고 입력하면 나오는 샘플 영상을 재생해보면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해상도와 초당 프레임이 표시됩니다. 자, 38402160을 향한 도전!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실까요? 넷플릭스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최신 업데이트가 설치된 윈도우즈 10이나 11 버전. 두 번째, HEVC 비디오 확장 프로그램.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혹은 윈도우즈용 넷플릭스 애플리케이션. 네 번째, 60Hz 4K 해상도와 HDCP 2.1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다섯째로, 내장 그래픽 코어를 사용하는 경우 인텔 7세대 이상 AMD 라이젠 CPU, 독립형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경우 엔비디아 지포스, AMD 라데온 400 시리즈 이상급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복잡한 조건에는 당연히 UHD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제, 초당 15MB의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 속도, 넷플릭스 상에서 스트리밍 화질을 자동 또는 고화질로 설정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좀 어이가 없죠? 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사무실 PC랑 테스트용 TV를 HDMI로 연결해서 재생시켜 봤는데 역시나 4K 해상도임에도 풀 HD가 최고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한 다나와 고인물 우리 왕PD님도 고생하셨다는데요. 저랑 같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만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조건은 윈도우즈였죠. 요새 11 버전이 나와서 업그레이드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전 그냥 10 버전으로 최신 업데이트까지 완료! 그 다음은 HEVC, 비디오 확장 프로그램. 하이 이피션시 비디오 코딩의 약자로 흔히 H.265로 알려져 있는 코덱입니다. 와, 근데 이거 알아보니까 진심으로 열받게 되네요. 아, 넷플릭스 도움말에 나오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검색해보면 1200원짜리 유료가 뜨는 거 있죠. 기능은 별 차이 없다니까 그냥 클릭, 설치, 완료! 근데 윈도우즈 깔 때 그냥 기본으로 설치되면 안 되나? 응? 안 되나요? 귀찮겠으리. 아.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나 윈도우즈용 넷플릭스 애플리케이션. 엣지는 그냥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엣지를 사용할게요. 자, 이제부터가 고난이도 들어갑니다. HDCP 2.1을 지원하는 4K 60Hz 디스플레이. 사무실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모니터가 안 나와서 결국 대여 찬스를 썼죠. 전에 조대리님이 리뷰했던 삼성전자 뷰피니티 S8 S32 B800을 광속으로 대여해서 진행했습니다. 31.5인치의 IPS 패널이고 4K 해상도에 최대 주사율은 60Hz, HDCP는 2.2 버전까지 지원합니다. 4K 넷플릭스에 도전하기 딱 좋은 모니터예요. 네네네네네. 대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잠깐!
HDCP는 하이 밴드윗 디지털 컨텐츠 프로텍션의 약자로 콘텐츠가 불법으로 복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종의 저작권 보호 장치입니다. 디지털 방식이라 예전에 많이 썼던 D-Sub 같은 아날로그 단자에는 못 쓰고요. 주로 HDMI 방식에 많이 적용되죠. 그래서 PC와 모니터 사이의 연결을 HDMI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별도의 장치를 통해 불법 복제를 막는 수단이니까 정당하게 구독료를 지불하고 보는 우리는 당당히 감수해야 하는 조건이겠죠? 자기 모니터가 HDCP를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버링크 울트라 HD 블루레이 재생 확인기라는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가운데에 HDCP 2.2 항목에 녹색으로 통과라고 나오면 합격! 아참! 듀얼 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니터 두 개 중 하나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는 PC의 사양입니다. 제 그래픽카드는 나온 지 좀 된 엔비디아 GTX 1070인데요. 2017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엔비디아 GTX 1050급 이상의 비디오 메모리가 최소 3GB는 돼야 4K 스트리밍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세요. 진짜 험난하고 어렵고 까다롭고 복잡한 단계였네요. 이제 한번 넷플릭스 동영상을 틀어볼까요? 들어갑니다. 짠!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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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란. 어? 뭐지? 풀 HD네? 풀 HD? 뭐지?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 이거 다 헛고생? 실화임? 에이, 그럴리가요. 한 10초 정도 계속 재생을 하고 있으면 풀 HD였던 해상도가 3840-2160, 즉 4K UHD로 올라가면서 화질이 쨍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우와, 굿! 이제야 좀 넷플릭스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아, 뭐 이것도 4K UHD 해상도를 지원하는 콘텐츠여야 가능한 이야기니까 모든 콘텐츠를 4K로 볼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4K의 60Hz, HDCP 2.2까지 지원하는 모니터는 살짝쿵 비싸니까요. 굳이 넷플릭스를 위해서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좀 그렇고 여러모로 좀 애매하네요. 하지만 웨이브, 티빙 같은 국내 OTT 서비스는 아예 4K를 지원하지 않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PC에서는 4K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4K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는 건 유튜브를 제외하곤 넷플릭스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4K UHD가 가능한 프리미엄 요금제 유저에게는 4K로 영상을 볼 권리가 있는 거 아닐까요? 반면에 영상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감안해야 하니까 적절히 화만 내지 말고 잘 따라서 넷플릭스 영상의 진수를 느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넷플릭스를 엄청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알려드린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저는 또 다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